그거는 그대로를 살려서 네. 삽입되는 방식이라서 돌려서 기존에 이런 제품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없었어요. 세계 최초. 네, 네. 핸스프링 이탈돼서 이제 네. 중심이 무너져서 전복 사고라든지 코너 시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돌려서 이제 홈을 맞춰주는 거죠. 이게 보통 안 달았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쿵떡쿵떡 하고 있겠죠. 네. 캠핑카 정비, 사고 수리. 타던 SUV를 차박 캠핑카로 개조하고 싶을 때 사진만 찍어 올리시면 전국 100여 개 이상 캠박 파트너 정비소에서 실시간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캠핑카 수리, 차박 개조, 실시간 견적 어플 캠박. 검색창에 캠박,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캠박 다운받으세요. 여기 경기도 용인 잼RV도 캠박 파트너 정비소입니다.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화물차 운전자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짐이 실려있는 캠핑카 소유자분들에게 좀 희소식입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네, 봉고 써있고 포터, 스타렉스, 스타리아 그리고 마이티 이런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화물차입니다. 거기에 짐을 많이 싣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물차에는 판스프링이 들어가죠. 근데 그 판스프링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 판스프링을 보강해주는 코일스프링이 있었는데 그 코일스프링에 좀 혁신 제품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코일스프링과는 완전 다른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하우징 방식이죠. 하우징이 있어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해서 판스프링을 보강하더라도 절대 이 코일스프링이 이탈하는 사고가 나지 않는 네, 그러한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진군 어드밴스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이 하우징 코일 스프링을 개발했습니다. 한번 말씀 들어볼 텐데 아마 혁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머리가 번쩍 뛰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제품. 자,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하우징 방식의 코일 스프링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기존의 네. 판스프링의 이제 한계 구조적인 한계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의 코일 스프링을 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주조 방식을 채택을 해서 네.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긴 했는데 네.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리성과 이제 그 좀 획기적인 방식이라서 네. 네. 코일 스프링이 강철이라서 원형 그대로 삽입되는 방식이라서 절대 이탈되거나 네. 파손되더라도 다른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자, 한번 들고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제품 하나 들 텐데 차종마다 차이가 있네요, 조금씩. 예, 맞습니다. 색깔별로 네. 제가 미리수를 네. 구분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포터형입니다. 네, 포터 13mm 방식인데 네. 이제 이렇게 홀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빠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을 원형 그대로 네. 예, 태퍼를 주면서 원형 그대로를 살려서 네. 삽입되는 방식이라서 돌려서 예, 이렇게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이 네. 안에 홀 속으로 이렇게 깊이 네.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여기 락 볼트를 고정시켜주는 방식입니다. 락 볼트. 네. 예, 이렇게 락 볼트가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고정. 예. 네. 그래서 요게 거의 수명이 거의 정상적으로 다 수명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원형 그대로 강철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상단부 고무도 이렇게 홀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채택을 네. 해서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무네요, 또 예, 고무도 네. 이제 가이드를 설치를 해서 이제 이탈이 안 되게 해놨습니다. 네. 자, 기존 제품도 있잖아요. 네, 네.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존 제품들은 이제 그 스프링을 가공을 해서 네. 가공을 해서 강제적으로 조립을 하는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었는데 네. 그 방식의 한계점은 이 강철이라는 건 가공을 하면 네. 부자연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잘 부러지거나 네. 부러졌을 때 2차 사고 큰 인명피해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강철을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금형에 말아서 그대로 삽입하는 방식 기존 제품하고 안전성이나 네. 승차감 네. 또 그 수명, 내구성 이런 모든 방식에서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설치까지 해서 보여드릴 텐데 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기 화물차 지금 하부죠. 네. 여기 기존에 네. 봉고스리 하부. 네. 여기 판스프링이 원래 순정으로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순 상태에서는 이렇게 코일스프링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판스프링을 여기 얹어서 네. 보강해주는 제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순정 유볼트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기존의 순정 부품을 이제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고 네. 순정 그대로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기존 제품은 이거랑 다른 건가요? 기존 제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 제품은 그냥 이 판스프링의 네. 거의 대부분 제품이 그냥 얹히는 방식입니다. 아, 올려만 놓는 거예요? 예, 그냥 스토퍼라는 그런 고무가 있는데 네. 그 고무가 그 고무를 활용해서 기존 그 스프링을 그 고무에 맞게 제작을 해서 그냥 얹혀놓는 방식입니다. 아. 예, 그래서 안전성이나 내구성에서 매우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하면 깨지거나 뒤틀어질 수 있는 거네요? 예, 깨지거나 하면 2차 사고가 이게 이탈이 되면 네. 뒤따라오는 차나 뭐 대형 사고도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건데 네. 이게 지금 그 상태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자, 요거 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떤 요거는 이제 네. 기존의 판스프링에 들어가는 스토퍼라는 이 구조물인데 네. 이게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차체 프레임에 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짐을 많이 실어서 기존 탑차라든지 뭐 어떤 뭐 화물 택배차라든지 네. 이런 차들은 이 구조물이 차체에 닿기 때문에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판스프링을 보강을 했을 때 네.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깨짐이나 네. 이탈된 사고가 나기 직전에 네. 이제 모습입니다. 사고가 나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네. 자, 이게 지금 다 코일 스프링 이쪽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판스프링 네, 판스프링 이탈돼서 이제 네. 이제 차량이 중심이 무너져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전복 사고라든지 코너시에서 이제 이런 그런 사고가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 과속 방지 턱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게 결국은 이제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조금 이제 화물을 실었을 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물 안 실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죠. 네, 사실 근데 그죠? 판스프링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이 리프 스프링이라는 거는 네. 짐을 실기 위해서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짐을 안 실더라도 저희가 이제 미리수를 이제 그 적재 짐 빈 차였을 때 그 네. 하중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최적의 그 스프링 파이수를 맞춰서 적용하면 네. 그 빈 차에서도 최적의 승차감을 만들어줘서 장거리 운행 시에 네. 이제 피로도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자, 하우징 방식입니다. 네. 기존에 그냥 얹히는 방식이 아니라 네. 하우징이라 하면 요 설명이 요건가요? 네, 하우징이 요 방식인데 네. 이제 기존의 방식은 그냥 이 스프링을 갈아서 막 여기 껴 맞추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대량 생산도 안 되고 네. 저희는 이 하우징 주조를 했기 때문에 만들긴 어려워도 만들어 놔서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이렇게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아, 이게 보시면 예. 손 좀 보여주시죠. 예. 이렇게 높이 아, 돌려서 탭 샤프트를 만들어서 네. 네. 이렇게 돌리면 상승하고 네. 조이면 하강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락노트를 체결을 하면 네. 거의 뭐 완벽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스프링만 깨졌을 때는 거의 밑부분이나 위에서 깨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이드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깨졌을 때 스프링이 네. 밖으로 이탈이 안 됩니다. 예. 이 가이드 방식이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스프링이 깨져도 요렇게 해갖고 스프링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아, 기존에는 그게 안 됐죠? 통째로 교체.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탈도 안 되고 네. 돌려서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간단하고. 예, 그리고 짐을 안 실으면 네. 얇은 코일 스프링을 적용해서 네. 네. 그대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캠핑카 쪽을 많이 좀 하다 보니까 네. 캠핑카는 기본적으로 짐이 실려 있는 거잖아요. 네, 봉고 포터 네. 그리고 이제 스타렉스 스타리아도 기본 네. 실려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지금 들어가게 되면 네. 사실 에어 서스펜션 역할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에어 서스펜션 고비용의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거의 아날로그 방식이 이제 코일 스프링인데 네. 거의 승합차나 카니발이나 모든 사람이 타는 네. 그 자동차에는 네. 거의 코일 방식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예. 자, 그 설명은 또 들을 텐데 네. 자, 아까 그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스타리아도 있고 스타렉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스타리아, 스타렉스 캠핑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화물분 5벤, 3벤으로 만든 캠핑카들이 있어요. 네. 그 차들은 기본적으로 화물벤이기 때문에 코일 스프링이 안 들어가고 순정해서 네. 판스프링이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근데 캠핑카로 개조가 되면 사람이 탑승하는 네. 승합이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 코일 스프링을 보강을 해주면 네. 굉장히 훨씬 더 예, 효율이 높고 네. 그리고 판스프링하고 이 지금 제가 제작한 코일 스프링이 되게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네. 종합이 잘 맞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대체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에어 서스펜션도 같이 동일한
동일한 역할인 거잖아요. 네, 동일하면서도 10분의 1 가격으로 네. 이 안정적인 그 상태를 유지하고 주행성도 좋아지고 네, 충격 흡수도 해주고 네, 그 차체를 높여준 효과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상고도 네.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고 네. 그리고 캠핑카 같은 경우는 짐이 적재하는 게 수평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짐 네. 하중이 네.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제작 네. 단계에서나 뭐 짐을 싣거나 그러면 뭐 물탱크가 뭐 조수석에 위치한다든지 뭐 어떤 무거운 하중 밸런스가 안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조정해서 차고를 높이를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조정해서 그냥 네네 한쪽은 낮춰주고 한쪽은 높여주고 그래서 수평을 맞춰줄 수. 그 다음에 이걸 조이면 딱 네. 조정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기존에 이런 제품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없었어요. 세계 최초. 네네. 이거 해외에서도 연락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베트남 쪽하고 몽골에는 지금 1차적으로 수출이 나갔습니다. 아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랑 비교하자면은 네. 가격적인 차이에서 네. 제가 알기로 에어 서스펜션 조그만한 것만 달아도 몇백이거든요. 네. 자, 요거는 대략 가격이 하나에 얼마죠? 세트, 한 세트, 양쪽에. 한 세트가 지금 판매되는 게 지금 39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39만 원이고. 그거 10분의 1이네요? 네, 10분의 1 가격이. 10분의 1 가격에 굳이 에어 서스펜션 필요 없이. 네네. 이것만으로 충분히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지금 마이티까지 나와 있는데. 예. 마이티 이상의 차량은 안 되나요? 마이티 이상의 차, 메가트럭까지, 5톤 메가트럭까지 가능합니다. 아, 메가트럭까지? 네. 아, 그 이상은 안 되는 거고요. 네. 방식이 다릅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부에 그 배터리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쵸. 예, 차체가 차고가 낮아지면 파손 사고가 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요 생수차 저희 얼마 전에 손님도 요 제품을 아, 생수 맞다. 예, 생수 네. 싣고 다니는 차도 요 제품을 장착해드렸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되는 차들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유리하고 그 차들은 이 코일 스프링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거의 90% 이상 발휘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기존의 화물차들이 이 판스프링을 달았을 때는 사실 좀 많이 좀 네. 보강이 필요한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이제 새 차를 구매하시거나 네. 기존에 뭐 중고차를 사시더라도 판스프링이 보강되어 있는 차를 사시거나 네. 아니면 새 차를 출고하실 때 네. 보강해달라는 옵션을 넣게 됩니다. 네. 그럼 판스프링이 보강이 되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 부작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빠지거나 깨지는 사고가 짐을 싣게 되면 네. 보강했을 때는 더 그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강을 하지 마시고 저희 네. 거 스프링을 끼시면 네. 그런 뭐 추후에 관리나 어떤 교체 시기도 더 오래 수명도 판스프링 수명도 더 오래 갈 수 있고 네. 더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제품을 예. 자세히 좀 볼게요. 한 번 좀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부분별로? 예, 네. 이게 이제 그 상단 고무 네. 이 고무의 역할은 뭔가요? 이 고무가 이제 상단 그 차체랑 만나는 구조물의 완충 소재입니다. 아. 예. 완충 소재고 네. 이제 요게 이제 코일 스프링입니다. 네, 코일 스프링은 예. 강철이겠죠? 네, 강철입니다. 이게 지금 냉간 방식으로 해서 네. 굉장히 재질이 좋은 걸로 네. 최고의 스프링으로 등급의 스프링 만들고 있고 예. 네, 그다음에 하우징인데 네, 예, 요게 이제 하우징 샤프트가 있고 네. 이 샤프트 밑에 베이스판입니다. 아, 이게 베이스판. 고정하는 장치죠? 네, 볼트로 이제 U볼트로 이게 포터 2용인데 네. 이제 네. U볼트에 그대로 고정하는 방식이고 네. 이제 상단에 이렇게 샤프트 중간에 스토퍼 이렇게 고무로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제작이 되는데 네. 기존의 코일 스프링들은 이게 복잡하다면서요? 수공이 많이 들어가고 공임이 많이 들어간다는 네, 맞습니다. 기존 뭐 타사 제품들을 하고는 네. 좀 구조적으로 많이 이제 그 간단하면서도 네. 굉장히 이제 대량 생산에서 효율을 높여갖고 그 구매가를 상당히 낮춰놨습니다. 이게 네. 가장 핵심인 겁니다. 하우징 방식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네, 이게 지금 다 금형을 뜬 거잖아요. 네, 금형 차종별로. 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스타리아 방식은 이렇게 네. 알루미늄 합금 하우징으로 개발을 했고요. 네, 알루미늄. 이건 이제 포터하고 네. 이제 기존의 마이티 봉고스레 네. 이렇게 해서 고하중을 감당할 수 있게 주광 하우징으로 개발했어요. 아, 약간 작은 차들은 알루미늄도 충분한가 네. 봐요. 네, 네. 이것도 다 금형을 떠서 제작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차종별로. 네. 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게 고무 하우징 방식입니다. 아, 고무 하우징. 예, 고무 하우징 방식으로 해서 이건 지금 거의 출시 직전인데 추후에 제가 출시가 되면 네, 한 번 더 굉장히 이쪽에 보시면 특허가 쫙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좀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리고 싶어도 네.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캠핑 제국 연락 주시면 네.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 제품들 많이 소개했거든요. 네. 많이 잘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개발하셔갖고 연락을 주시면 네. 네, 저희 캠핑 전화번호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네.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런 포터, 봉고, 자 차량은 지금 되는 게 스타리아. 11mm는 이제 코일의 미리수인가요? 예, 미리수입니다. 색깔별로 네. 구분해놨습니다. 적화 중량이 예. 300에서 500kg. 예. 스타렉스 11mm입니다. 예. 적화 중량이 300에서 500kg. 예. 포터는 적화 중량이 500에서 700kg. 예. 13mm. 네. 봉고가 좀 더 크네요. 봉고가 좀 그 자체도 워낙 네. 좀 골격이 큽니다. 자체 아, 봉고가 예. 아, 비슷해 보이도 그렇지 예. 않군요. 예. 네. 그리고 마이티가 이제 15mm로 제일 굵습니다. 예, 15mm 마이티 거는 1점에서 1톤에서 1.2톤. 아, 그게 마이티예요? 네, 맞습니다. 와, 훨씬 굵네요. 네. 무게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수를.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굵기 차이가 15mm입니다. 마이티는 네,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두 개 한 세트에 30만 원대예요. 예, 39만 원대. 마이티는 얼마죠? 같은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에요? 네네. 아니 미리수가 다른데요, 어떻게 금액이? 미리수가 달라도 지금은 일단 올해는 행사 기간이라서 네. 알리는데 치중하려고. 자, 지금 요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진군 네. 어드밴스의 그 전화번호입니다. 일로 전화하시면 개인들 같은 거 설치를 만약에 할 때 네. 이거 어디서 설치를 해야 되나요? 직접 할 수 있나요? 직접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좀 가까운 정비소에서 네. 이제 장착 의뢰하셔도 되고 네. 안 되시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 협력업체로 뭐 통해서 네. 이렇게 장착비 별도로 네. 이렇게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착비 대략 얼마 정도 받죠? 보통 포토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뭐 한 10만원, 12만원 아 그 정도 선 예. 야, 그렇게 해도 에어 서스펜션 역할을 하는데도 네. 거의 10분의 1 가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배송은 어떻게 되죠? 보니까 지금 박스가 하나 있던데? 배송은 저희가 이제 주문 전화 주시면 네. 택배로다. 저 박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한 세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택배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장착이 돼서 하나에 한 15만 원꼴 하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네, 네. 가까운 공업사에 가셔서 네. 이제 공임 주시고 네. 달아달라고 하면 장착은 네. 어려운 건 아니죠, 공업사에서? 네, 네. 자, 요거 지금 협력업체 모집도 하고 계시죠? 네, 협력업체 장착점. 네, 장착점 모집도 하고 있고 네. 네, 저희가 이제 총판도 총판도 모집하고 계시고 네, 네. 전화번호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네. 요거 보시고 전화하시면 네. 상담하고 배송까지도 다 해주는 네. 네. 건데 캠핑 제국 특가는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세요? 네, 캠핑 제국으로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네. 10% 10% 할인이요? 예, 1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3만원대 거의 3만 5천원, 9천원 네, 할인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꽤 큰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거의 철치비와 반은 빼는 건데요? 네. 자, 그럼 저희가 내려가서 네. 캠핑카 한 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지금 장착을 하고 네. 장착하는 것도 보고 네. 그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한번 주행까지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리프트에 트럭 캠퍼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게 봉고 3 LPG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이 캠퍼 무게를 지금 이 봉고 3가 견디고 있는 것인데 보시면 이 판스프링 네, 요 판스프링 하나로 버티고 있던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지금 개발하신 하우징 방식의 코일 스프링을 장착을 할 겁니다. 네. 자, 이걸 대표님 개발하시게 된 계기는 참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어떤 일 하셨어요? 제가 원래 수입차 정비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에 캠핑카 전복사고 난 걸 제가 수리하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캠핑카 업체에서 임의로 제작한 스프링을 발견해갖고, 아, 진짜로요? 예. 그 후로부터 이제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개발하게. 아, 임의로 개발한 스프링을 장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임의로다가 이제 기존 뭐 화물차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시면 그냥 스프링을 용접해 놓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용접을 해요? 흔들리는 네. 거를? 강처럼 용접을 하게 되면 깨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요 하우징 소재는 참 뭐예요, 이거? 이게 이거는? 이제 거의 H빔 재질의 이제 주광이라고 그래갖고요. 네. 네, 열처리까지 끝낸 제품입니다. 자, 설치 과정이 간단하다고 했거든요. 네. 자,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이게 이제 ABS 배선인데, 네. 이제 고정되는 ABS 브레이크 배선. 네, 배선을 네. 잠깐 풀리시고. 분리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유볼트 너트를 이제 풀을 겁니다. 유볼트 너트가 요거겠죠? 네, 상단이 네 개로 돼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풀어 보시면
스프링의 U볼트 네, 너트가 제거가 됐습니다. 네, 하우징 코일 스프링을 분리를 해서 먼저 네, 하우징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명칭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베이스판입니다. 베이스판. 네. 네. 베이스판을 네. 홈 있죠? 이 홈을 여기에 끼워줌만 주시면 네. 끼운 다음에 다시 U볼트 체결하나요? 아 동일하게 또 U볼트를 그대로 사용하네요 다시. 네 맞습니다. 네. 순정 부품을 거의 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사용하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장착해주면 네. 체결이 끝나는 건가요? 일단 네. 하부 쪽은? 네 하부. 기본 베이스판 장착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게 U볼트 위에 있었던 클램프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스토퍼입니다. 아까 스토퍼가 네. 여기 이 부분을 받쳐주고 있던 거죠? 네네. 네. 네, 여기 있던 네. 거를 네. 코일 스프링이 대체하는 거죠? 네. 안착시킨 후에 고정해 주는 거죠 또?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 이게 명칭이 뭐죠? 스토퍼 고무입니다. 아 스토퍼를 예. 스토퍼를 끼워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1차 준비가 끝난 건가요? 네. 예. 이거는 저희가 새롭게 장착법을 만든 건데 네. 판스프링을 한쪽을 탈거를 해서 네. 판스프링을 한쪽을 낮춰준 다음에 네. 코일 스프링을 끼고선 아 다시 조여주는 거예요? 예 들어서 아. 올려서 다시 그러면 편합니다 작업. 아 알겠습니다. 판스프링을 공고3는 U볼트가 역방향이라서 네. 굉장히 다른 제품들은 장착이 어렵습니다. 아 이게 지금 봉고3 기준으로도 양쪽 장착하는데 네.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차는 더 빠르겠네요? 엄청 빠릅니다. 어, 대략 포토화 정도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두 개 장착하는데 양쪽에 거의 뭐 좀 숙련이 되면 30분 안에 다 30분 장착이 안에 다. 끝납니다.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여기 홈이 있죠. 여기에 위에 고무 바킹을 더 상단에 고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아 돌려서 그냥 예 돌리면 딱 안착이 되죠. 여기에 그걸 고정시켜 주는 거죠. 스프링을 네. 고정시켜 주는 그렇죠. 락볼트입니다. 네 락볼트. 그래서 돌려서 이제 홈을 맞춰 주는 거죠. 네 이렇게 딱 맞춰 주는 거죠. 하우징을 고정하는 밑에 락너트입니다. 네. 아까 돌려서 고정하는 거잖아요. 네. 하우징을 완벽하게 이제 고정 아. 정자세에 딱 정 네. 위치에 고정시켜 주는 락너트. 아까 요거를 말씀하실 때 약간 요거를 조절 통해서 높낮이 조절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락너트를 네. 클러고서 밑으로 네. 내려주면 밑으로 더 그렇죠. 하우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조절할 수 있다. 네. 자, 대표님 이제 설치가 양쪽 다 네. 설치가 됐습니다. 네. 확실히 스프링이 딱 받쳐주는 힘이 네. 확 느껴지네요. 내려가자마자 쫙 네. 눌러주는 게 네, 맞습니다. 실제 주행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캠퍼 무게가 좀 상당하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한 2톤 가까이 됩니다. 네, 지금 스프링 이제 완충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주행해 보신 분들 이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차가 이제 출렁출렁하거나 뭐 네. 이런. 차고가 낮아서 불안했던 부분이 많이 완화됐다고 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요철을 지금 지나갈 건데요. 네, 방지턱이 앞에 네, 있습니다. 한번 느낌을 뒤쪽의 느낌을 한번 보시죠. 네, 스프링에 딱 받쳐주는 거 보시죠. 뒤에가 확실히 이게 보통 안 달았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쿵딱쿵딱 하고 있겠죠. 네. 네. 일부러 제가 세게 넘었습니다. 일부러 요철 있는 길을 계속 오는 겁니다. 네. 요철 또 있습니다. 네, 아, 느껴지네요. 아. 처음에 이 차를 운행해서 끌고 올 때는 그 스토퍼가 프레임에 닿았고, 네. 딱딱 치는 느낌이 많이 났었어요. 아. 그래갖고 뒤에가 막 계속 그렇죠. 출렁출렁해갖고, 네. 뭐 코너 돌기도 엄청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도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우스라고 그러죠. 그 네. 에어가 들어가는 부분. 네. 그래도 펑크 하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무 바킹 같은데 이제 네. 그런 데서 좀 에어가 많이 새고 그래. 네. 그럴 때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무척이 나오는데 이거는 부러지지 않는 한. 네. 그죠? 네. 부러지지 않는 한. 네. 네. 거의 뭐 폐차할 때까지 쓰니까요. 네. 네. 자, 하우징 코일 스프링을 이제 장착을 해서 차주분께서 오셨습니다. 창문 잠깐 내려주시죠. 자, 차주분과 함께 이제 주행하는 해볼 텐데, 그전에는 코일 스프링 없었잖아요. 네. 한 스프링만 있었는데, 장착이 됐습니다. 네. 처음 운전해보시는 일단 느낌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직 잘 모르시나요? 어떤가요? 네. 아, 출렁거리는 게 많이 줄었네. 아.
원래 무게가 좀 있잖아요. 이게 1톤 네, 차기 네. 때문에 적재정량 1톤이 될 텐데. 네, 네. 자, 전거 확실히 비교가 됩니까? 네, 많이 비교가 됩니다. 네. 먼저는 이게 낭창거려가지고. 네. 이제 저런데 이게 그 낭창거리는 게 많이 없어졌네. 자, 배후 처리 있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좋아요. 여기 또 요철 하나 있습니다. 자, 넣어 볼게요. 네. 어떠세요? 이게 낭창 거리는 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 조금 내가 빨리 넘어가는 건데. 네. 이게 낭창 거리는 게. 네. 그냥 거의 없는 것 같아. 네. 너무 출렁출렁 했었거든. 네. 자, 대표님, 이렇게 네. 테스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게 AS 같은 것도 있나요? 네, AS는 뭐 1년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또 이제 이게 그 보험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안전보험. 네, 네. 요거는 지금 삼성화재에서 네, 승인이 났다고 네, 네.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대물 3억. 3억, 대인 3억. 대인 3억까지 네. 이제 화재보험까지 네. 인증이 난 상태입니다. 네. 네. 진군 어드밴스 네. 대표님이었습니다.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 김광수라고 합니다. 네. 네.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하고 구매도 가능합니다. 네. 거기에 장착점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잘 봤고요. 네. 더 좋은 제품 또 개발하셔갖고 나중에 앞에도 또 쇼바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개발하고 계신가요? 네. 네. 그것도 조만간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네.